처음부터 또 저 36시간 플레이했어요. 최다 시간을 플레이했는데 최저 진행률이라니까요. 웃지 말고 일어나서. 아니 근데. 자 시작하면 되네. 아이 큐. 웃지 마. 누군지 소개 좀 해줘요. 우리 오빠예요. 저희 3 채널 편집자. 우리 3 채널 PD님. 우리 오빠입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거 해요. 어? 게임 성향 판단하기. 오케이 좋았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3개. 서든 어택. 서든 어택? 네. 그래? 서든 어택은 고등학교 시절을 이유는 궁금하잖아. 다 다른 게임. 좋았다. 디아블로 2. 피파 온라인 시리즈. 정답. 나랑 반대. 너가 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우르르 PC방 가가지고 대중적인 인기 있는 PC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피디님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 없었어요? 없었죠. 응? 난 이야기 흐름 되게 이상하다. 근데 제 게임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 세션이 짧은 게임들을 주로 선호하시더라고요. 장타 치는 게임을 롤도 엄청 많이 했어요. 롤은 티어가? 저 7번가? 7번은 잘하시네. 뭔데요? 어? 티어 어딘데요? 이번 시즌 별로 안 했어요. 아 그래? 지난 시즌 몇이었는데요? 포유주. 어 진짜? 지난번에 FPS 좀 다 했다고. 아유 진짜 리뷰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거죠. 네. 저도 이쪽으로. 오 진짜? 네. 와 근데 다이아가 둘이라고요? 아니 이걸 브론즈를 준다고요? 그래도 난 브론즈 줄란다. 저는 그냥 이거예요. 분노 조절이 실패하게 만드는 게임이다. 데이트! 근데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그리고 막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화도 나고. 몇 주까지 해봤어요 최종 최고로? 2시간 동안 진짜 복근을 했고. 몬스터 하나도 없는데? 보스죠. 몬스터 해야 되는데 2시간이겠냐? 편하게 이런 거는 하다가 각이 안 나서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친족도 오빠한테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오빠도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맞죠? 1시간 반? 아 50번 했던 거 같아. 뭐래? 며칠 해? 깨무신뿐이네 깨무신. 그러니까 50트 한 2시.. 50트 50트? 50트 아, 근데 저는 이런 게임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도대체 이 게임, 이런 게임의 장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슈퍼마리오? 플랫폼어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차 같은 거 탈 때 역에서 발판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올라서서 이제 탑승하는. 그래서 이 발판을 이용해서 점프 액션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는. 요걸로 진행을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죠. 플랫폼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미묘한 게 뭐 메트로베니아 장르라고 많이 얘기하고. 메트로베니아 지하철. 아니에요. 플랫폼 얘기가 나왔다고 지하철을 하는데. 야 똑똑하다 똑똑해. 비슷했는데 베니아? 네. 메트로이드라는 게임이 있고 캐슬바니아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성한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를 얘기하는데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메트로이드보다 악마성 악마성 드라큘라 시리즈. 들어본 거. 악마성 드라큘라의 미국 이제 미국 유럽 통명이 캐슬베니아 시리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마성 시리즈 비슷한 게임 이 장르를 메트로베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사이드 뷰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우리 던전 탐험하는 동굴 탐험하는 이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네.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르의 특징이 점프 액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게 만든다거나 이 캐릭터가 성장을 해요. 뭐 벽타기를 한다거나 네네네. 예전에 못 갔는데 좀 더 지나고 나서 그 길을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게임 아니에요? 저는 성격도 좀 차분해야 되고 저는 진짜 급하거든요. 나 너무 재밌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진행 안 되는 거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그게 힘들어요? 갔다가 이 길 기억해서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돼 있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저는 네 요거를 그려왔어요. 길 찾기. 네, 저는
저는 맵 구성이 좀 되게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막혀 지금 못 가면 다른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를 내가 맵에 기록하는 그 느낌. 처음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점점 넓어지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뿌듯한 느낌도 좀 들고. 맵 밝히는 재미, 저 이거 어마무시 하던데. 이거 저는 재밌었어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상했던. 예상했어요. 이들이 뭘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하악하악. PM님 뭐예요? 돈. 으앙. 저 까시 나 밑에. 저는 처음 이제 괴로움을 겪었던 게 등불 사야 되잖아요. 네. 초반에.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모으기 힘들잖아요. 엄청 큰 돈이란 말이야, 초반에.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진짜 몇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사라졌어요, 모든 돈. 죽었어, 그 사이에? 죽었어. 모든 앞에 있는 아이템을 다 스킵하고 일단 제일 비싼 거 진짜요? 사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나침반도 안 사시고요? 나침반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도 모르고 기억만으로 가니까 완전 그건 바보야, 바보. 제가 바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최대 얼마나 잃어버렸어요? 1800 가까이 잃은 게 최고였어요. 그래도 많이 안 잃었네. 저 한 4,000원? 4,000원? 한 번에 4,000원 잃어버렸다고? 한 번에 4,000원 잃은 적도 있어요. 와. 은행에 안 넣었어? 은행 가는 길도 고난이야. 맞아. 은행이. 은행도 가깝게 흙의 마을에 넣어놓던가. 그러니까. 어디 땅구석 어디 미치. 진정해. 진정해. 아니, 이거 무슨 진정해. 이 사람 할로나이트 개발자가 아니시오. 진정해. 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뭐요 뭐요? 할로나이트 사이트가 있어요. 이 개발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세 분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어요. 얘가 보스 어떤 공략 패턴이나 몬스터들 움직이는 건 다 얘가 기획한 아. 거다. 그래서 아유 윌리엄. 매를 부르게 생겼네요. 윌리엄 씨. 궁금하셔서 아, 이리 와봐요. 사이트 한번 들어. 윌리엄 씨 이리 와봐요. 어? 그 생각보다 안 났네. 자, 저는 2점, 3점. 저는 7점입니다. 7점. 예? 네. 초반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 동작에 비해서. 일단 생각을 해봐요. 근데 초반부터 체력 다섯 칸 주죠. 또 회복도 굉장히 쉽고. 아니 근데 초반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 장르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장르를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또 악마성 패닉이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이 장르들이 초반 난이도 설정 그렇게 극도로 높이진 않아요. 그래도 할로우 나이트는 초반에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 초반 경험까지는 굉장히 쉬운 게임인 것 같은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게임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인상은 굉장히 강하게 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문을 활짝 일단 열어줬습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 처음 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런 장르에 대한 어려움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조작하는 키 말고는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야, 지도는 어디 가서 사야 돼? 그거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너무 어려웠어요. 먼저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와이프는 위쪽에 있어 막 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원래 모르잖아요. 그냥 찾아다니면 진짜? 이게 더 비슷하다. 저 진짜 공약 잘 안 보고 그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으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얘는 분명히 나는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다 모자라. 넘어갈 수가 없어. 내가 뭘 빼먹은 거지? 그래,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해서 저 36시간 플레이 했어요. 최다 시간을 플레이 했는데 최저 진행률이라니까요? 뭐지 알고 일어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뭐 자기는 자기는 다른가? 난 진짜 성향이 다른 게 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맵을 하나하나 조그만 구멍 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난 이거 재밌었거든요. 놀랍지도 않다. 반대가게. 우리 진짜 길 가다 마주치지 말자. 야! 야 나 아직 게임하지 마! 진짜 왜 이렇게 안 맞아? 장전수 사석에서 안 만나게 다행인 줄 알아. 맵이나 이런 퍼즐들에 있어서 초보자한테 친절하진 않은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칼질하고 점프하고 대시스 요 정도의 액션만 해가지고 다양한 다채로운 게임을 만든다는 거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열린문 3점은 내가 딱 좋아하는 열린문 점수인 것 같아요. 스토리 자체도 시작이 되게 불분명한 느낌? 어떤 세계관이고 얘가 왜 여기에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너는 왔구나 막
뭐 의미 전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뭔가 살짝 이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초반부터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약간 다크 소울도 약간 이렇잖아요. 대화들로 이렇게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불친절하긴 해. 그래서 몰입이 너무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다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와,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10점 준 거? 약간 없었어요. 지금까지 와. 게임 중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딱 맞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맵 자체가 퍼즐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쵸, 막 뚫어야 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걸 얻어서 건너야 돼 이건 이걸 얻어서 가야 되라는 게 매치가 너무 잘 맞아. 와 이건 나만 하나 보다라는 그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와 진짜요? 이거 장준수 스타일인데 나 잘 맞는 것 같아. 야 PM님 나야 너무 잘 맞는데 이번 주 말하면 저도 8점 드렸어요. 시간 순삭 부분은 네, 네, 네. 워낙 방대하고 배경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루하지는 않아요. 길을 찾아가는 데에 대해서 아 언제 찾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들어봐요. 트임새도 못 넣어 트임새도. 일단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뭐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보스를 만나. 보스가 좀 갑자기 나타나는 네. 느낌이 좀 있어. 예측이잖아요. 근데 철문 착하고 던지면서 나는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야 되는데 계속 죽죠? 아, 그래서 또 가는데 막 시간이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순삭이 되고 재밌긴 했거든요? 막 이렇게 길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근데 시작과 끝이 없는 느낌이어서. 그렇네. 이번에 이슬님이 좋아하는 그 별이 없네. 별만 따라가면 돼. 아, 노란색 공간을 따라가면 돼. 그래, 어떤 초목표를 안 주어주니까. 초, 중, 중반이 달라요. 처음에는 오, 진짜 재밌다 는 느낌으로 순삭이었고 중반쯤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런 걸 왜 콧소리 미쳤냐고 이런 거를 이런 게임이라고 하얀지 미쳤다고 해야지 하얀지 2만 원 주고 똥 먹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는 코소리가 이걸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랬고 패턴은 다 알겠는데 내 손이 못 따라가서 중반에는 약간 좀 짜증스럽게 순삭이 됐고 중반에는 진짜 그 팀색하는 재미? 탐험하는 재미가 극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스도 같이 세지잖아요.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만 내린다는 딱 그 느낌이 아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보다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딱 도전하기 좋은 느낌이었어. 저 딱 이 느낌을 받은 게 저는 프로브는 내가 FPS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게임을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게임은 조작이 너무 심플한 나머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도전할 때는 그냥 보스랑 이렇게 죽고 그 다음 도전하면 깨고 이게 점점 내가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프로브는 내가 진짜 발전한다고 느꼈는데 나도 난 지금 이게 그래. 약간 어느 정도 선이 요거만 넘으면 다들 비슷한 성장 요거를 다 겪는데 이슬님은 요게 너무 서들이 커가지고 네 맞아요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너무 큰 벽을 느껴버리니까 이거를 뭔가 도전 의식도 안 생기고 사실은 못 넘어가겠어요. 아 저는 지난주 장준수님의 콜 오브 듀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야 진짜 신기하다. 네? 저건 뭐야? 저는 플레이상의 피로감이나 짜증은 7점인데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피로감은 한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면서도 돌아가서 하다가 거기를 클리어했을 때 그 쾌감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했지만 피로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나? 예, 안 돼. 그럼 피로했는 줄 알았는데 피로가 아니야? 아니, 몰라. 한 3점쯤. 아, 진짜 되게 낫다. 저는 그랬어요. 진짜 재밌겠다. 저는 5점을 줬어요. 저는 별로 안 높은데요. 그렇게 높진 않았고 다만 보스전까지 가는 길이 세이브 포인트가 너무 불친절하게 돼 있어서 맞아요. 그 사이에 필드 몬스터가 너무 어마무시한 것들이야. 거기까지 갔을 때 내 피가 한 두 칸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구 누구 쳐보기도 뭐하고 이게 좀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로 30몇 시간 했잖아요. 필드보드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 이거 촬영 때문이죠. 근데 요 정도 할로우 나이트면 가벼운 네. 정도인가요? 옛날 메트로베니아 장르들이 가볍죠. 이건 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굴곡이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욕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피로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 음악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막 나를 자꾸 심신을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거 어울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저 어울리면서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았던 게 맵 진행하면서 네. 음악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맵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단조잖아. 그렇지 않아요? 밝은 음악 솔직히 본인은 없었어. 밝은 음악의 스타일이 좋은데 밝거나 막 아니면 바라바라 하더라기거나 이게 또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는데 데미지 입었을 때 먹먹해지는 거 있잖아요, 소리. 그것만큼 몰입감을 주는 게 없어서 나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 전달들이 음향 효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맵마다 딱 확연히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기자기한 그래픽인데도 잘 표현했다. 이게 어떻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 대수들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되게 수채화 함성의 그 색감이라던가 그 색감과 몬스터의 조화 이런 것들은 야, 이게 제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우수하다. 무국적성이잖아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도 선택을 할 때 아 예쁘다, 그림이 예쁘다. 그리고 움직이는 게 캐릭터가 굉장히 모션이 부드럽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할 만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 배수 쪽 그게 들어가면은 애벌레랑 막 아 은근히 고어해요 그런 게 그래서 거기서 이 점을 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스트가 컴플렉스 엑스컴 이었을 거예요. 네. 2만 원대로 즐기기에 미안할 정도의 게임인 거. 이게 사실 플레이타임 20에서 한 40 지원하면 된다고 봤을 때는 풀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플레이타임이랑 얼추 비슷하거든요. 가성비 진짜 인정합니다. 저는 그냥 플레이타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네. 바이오하자드를 기억해보자고요. 또 그분이 어? 바이오하자드 그거 다 뭐지? 우리 겜데크 고티 될 것 같아요. 언급 너무 많이 돼가지고 물론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는데 저는 이 정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역대 3위. 물론 이 진입 장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승 뭐 포함해서 근데 그걸 넘고 나면 굉장히 큰 재미가 있다는 거죠. 점수로 전달하고 91점 정도? 저는 컴플렉스 빼면 최하점 역대 와. 최하 점수 60점. 요즘 너무 집에서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간도 많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배드 쓰다 지웠어. 배드 쓰다가 가성비 때문에 웃어서 그래도 소스로 아 이 시간에 진짜 힘들었구나. 네,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하기도 했고 저는 역대 최고점이 95점을 줬고요. 단순한 액션 그리고 그 액션으로부터 파생되는 퍼즐들 그 퍼즐로부터 맵을 밝히는 거 이런 구성이 너무 재밌었고 구성 욕구 자극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비주얼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도 내 스타일인 게임을 만난 것 같아요. 95점 너무 재밌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할로나요 이쯤 방금 시상식 진행하신 거예요? 완전 축하드려요. 구독 좋아요를 한번 잘 봤다고 생각하 사막이죠, 저는 그럼. 아당가. 아당가. 주인공이요? 닮았다. 불만 닮는 거예요. 빼빼빼빼. 이럴 때 싸대기를 때렸다고. 링크, 링크. 구독, 좋아요. 아당가. 알람 설정. 하위. 시청자들이 우리 예상 점수를 올리더라고요. 어 진짜? 어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그럼 그대로 줍시다 똑같이 좋네요. 그대로 주고 오늘 들어가. 시청자분들 중에 프로스트 펑크 점수를 제일 잘 맞춘 사람한테 선물을 드리죠. 그래 취향을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 이거지.